안녕하십니까. 꼬지는 친구 빡빡입니다. 야, 오늘은 일도 빨리 끝났고, 할 것도 해놨고, 야, 오늘은 또 먹방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. 저 나발의 여기는 김해 장류 월산초등학교 사거리입니다. 현재 4시 15분. 아, 오늘 28도네요. 엄청나게 덥습니다. 아직까지 이제 유튜브 현지가 이제 뭐 한 4일 정도밖에 안 돼가 뭐 잘은 못합니다. 일상생활 유튜브 같습니다, 저는. 경남 김해 장류 엄청나게 덥습니다. 낚시도 가고 싶은데 오징어 판다고 낚시는 못 가고요. 내년 4월에 또 제주도 한 20박 21일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. 아, 진짜 더운 것 같습니다, 지금. 아, 에어컨이 엄청나게 오늘 미지근합니다. 카니발이 모르겠습니다. 왜 이래. 가스도 넣고 항균일타 바꾸고 다 했는데. 아, 그렇네요. 덥습니다. 잠 오는 오후 노래도 신나게 한번 듣고. 아니, 앞에 저 배달 오토바이 한 건당 3,000원인데 뭐 수수료 빼고 2,700원인가 그래 받는 것 같습니다. 자기 목숨이 2,700원짜리입니다. 2,700원짜리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.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요, 제가 볼 때 그거 아닌 것 같습니다. 요 택시 앞에도 배달 오토바이 두 개 있는데 또 신호 깝니다. 분명히 신호 위반합니다. 이제 두 대 오토바이 파란불 자 학원 스타벅스 한 대 내려오고 저 가고 나면 신호 위반 분명히 하지 싶습니다. 오늘은 신호를 지키네요. 아, 차가 자꾸 내려옵니다. 반대쪽에서. 그러니까 신호 위반 안 하죠. 그래서 해도 했을 겁니다. 목숨은 한 개인데. 지금 이제 오늘 김해 장류동에 위치한 설국참치, 설국참치로 갑니다. 어린이를 보고요. 속도 좀 줄이고. 저 친구가 그러대요. 야, 니는 맨날 술 먹나? 아, 그냥 뭐 좋아서 먹는 게 아니고요. 잠이 안 와서 먹습니다. 야, 설국참치 이제 들어갑니다. 설국참치 이미 팝니다.